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문폴입니다. 이 영화는 예고편을 보고서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 불호평이 많은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수리하던 중 정체불명의 물체에 공격을 당해 동료를 잃은 브라이언은 가족, 명예, 돈, 모든 것을 잃고 나사에서 쫓겨나 전직 우주비행사란 타이틀로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달에 관한 음모론을 주장하며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자칭 케이시 박사는 어느 날 달의 궤도가 변경된 것을 발견해 SNS에 올리고 전 세계는 임박한 지구 멸망의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달을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10년 전 우주왕복선을 무동력 착륙시켰던 우주비행사 브라이언이 옛 동료 파울러 그리고 케이시 박사와 함께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눈앞에 닥친 인류의 종말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달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재난영화라는 컨셉으로는 그린랜드를, SF와 세계관의 측면에서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합쳐놓은 듯한 반전을 뛰어넘는 황당함에 잠시 현타가 왔던 작품이었습니다. 돈 아깝 지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레드일 수 있는 옐로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